안녕하세요, 쇼입니다. 오늘은 짜잔! 냉면 먹방. 렛츠고! 자, 오늘은 별미냉면이라는 곳에서 택배로 받았습니다. 맛있게 잘 먹겠습니다. 겨자. 와, 면발이 안 질기고 그냥 훅훅 넘어가네요. 이야. 자, 국물. 이 육수 맛이 진짜 끝내주네요. 식초 안 넣었는데도 간이 너무 잘돼 있어요. 자, 이제 고기랑 같이. 역시 냉면과 돼지갈비는 진짜 환상의 조합이네요. 와, 너무 맛있다. 고기 큰 거. 계란, 돼지갈비, 냉면.
진짜 시원해요. 와. 자, 제가 이렇게 국물을 먼저 다 마신 이유가 있습니다. 짜자잔. 양념 다대기. 전. 냉면집을 가면은 비빔면을 먹든지 물냉면을 먹든지 두 가지를 그냥 선택해야 되잖아요. 그런데 이렇게 물냉 먹다가 비냉을 먹을 수 있습니다. 자, 비벼볼게요. 이야. 다대기의 맛을 느끼기 위해서 먼저 그냥 이거 진짜 일반 고깃집에서 파는 비냉보다 훨씬 맛있어요. 진짜 와우, 달달하고 맵싹하니 매콤하고 고소함이 느껴져요. 와, 미쳤다. 잘 시켰다 진짜. 다대기가 대박인데 진짜. 엄청 먹방이 끝났습니다. 아까 전에 먹으면서도 말했듯이 그 냉면집에 가면은 물냉이든 비냉이든 하나만 선택해야 되잖아요. 이렇게 집에서 만들어 먹으니까 두 가지 맛을 먹을 수 있다는 게 너무 행복합니다. 구매 링크는 밑에 설명란에
기재해둘게요. 이 냉면 진짜 맛있습니다. 자, 그럼 오늘의 먹방은 여기서 끝! 안녕!